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1명으로 6일 만에 6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말 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이어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1명으로 하루 전보다 1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 수도 6일 만에 6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기준 500명대면 적지 않은 수준으로 지난주 월요일엔 300명대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80%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 비수도권 중에선 부산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증가 추세였던 해외 유입 확진자는 29명으로 9일 만에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가 휴일이어서 백신 1차 접종자는 인구 대비 29.8%인 1,529만 명, 접종 완료자는 인구 대비 9%인 464만 명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접종받지 못했던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30세 미만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보건, 의료인 등 11만 명으로 다음 달에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국방부도 30세 미만 장병을 대상으로 화이자 2차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친 39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